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강의라기보다 제 주장하는 시간인데 제목이 이렇게 정리했네요. 난 왜 자폐 완치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가. 그리고 부제로 자폐가 완치 가능한 질환이라는 과학적이며 의학적인 근거들. 근거들이라기보다 이제 견해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거는 제가 조금 더 체계적인 것들은 나중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치란 이야기만 자꾸 하면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갖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걸 제가 얘기를 해주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완치라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 사람들한테서 반감이 많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얻어지는 제가 얻게 되는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하게 호전, 개선 뭐 이런 표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욕은 안 할 텐데 완치라는 표현을 하면은 사기꾼이니 뭐니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치란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근거들에 의하면 이거는 완치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서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비난을 무릅쓰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좀 설명하는,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고 싶어요. 자폐가 좋아져서 정상이 되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이게 말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좋아져서 정상 생활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글로 얘기하면 치료가 됐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치료라는 용어 못 써요. 현대 여러분들 시기 그 지금의 통념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 치료라는 얘기를 쓰면 완치라는 얘기하는 거나 뭐 큰 차이 없어요. 이것도 사기꾼이에요. 호전이 됐다. 이게 조금 흔히 쓸 수 있는 용어죠. 좀 나아졌다. 이제 좋아졌다. 이런 개념이죠. 개선이 됐다. 이게 참 뭐한 개념이에요. 어차피 문제가 많은데 조금 하는 짓이 나아졌다. 하는 행동이 좀 나아졌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개선이라는 개념. 기능이 개선됐다. 이런 개념이거든. 완치가 됐다. 이제 이게 저희가 이런 용어를 좀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영어도 이렇게 논문이나 무슨 칼럼 보면 이게 혼자가 많은 것 같아요. 큐어라는 개념을 갖다가 쓰는데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리커버리라는 개념을 갖다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회복이 됐다. 이런 거죠. 회복이. 그 다음에 컴플리트 리커버리. 이게 이제 완치 개념에 가깝죠. 완전하게 회복됐다. 뭐 이런 걸 쓰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떤 용어로 써야 되냐? 제가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찾았던 개념이 그 데보라 페인 교수가 얘기했던 옵티멀 아웃컴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최적의 산출 상태. 일반인과 차이가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할 수 있는 아웃컴, 산출 상태를 만든다. 이걸 갖다가 그 데보라 페인이 이제 옵티멀 아웃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걸 제가 영어로 번역할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되게 어려워했는데 최적의 산출 상태다. 이거 기능적으로 최적의 산출 상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정상인으로 청상인으로 살아간다면 신경학적으로 이거 완치라고 봐야 돼요. 계속 평생을 정상 상태로 살아가는데 정상 범위로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평생 정상으로 사는데 호전이야? 평생 정상 범위로 사는데 개선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게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개념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진단의 기준이 되는 증세가 없어질 거. 뼈가 부러져서 골절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엑스레이를 봤을 때 뼈가 붙어 있으면 진단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완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암 환자는 암 조직이 있으면 암 환자인 거고 암 조직이 전체적으로 없으면 암 환자가 아닌 거지. 암이라는 진단을 벗어나는 거예요. 둘째로는
재발하거나 이전 질병 상태로 퇴행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게 뭐 암이라고 단정은 없는데 6개월 뒤에 다시 계속 생긴다, 계속 생긴다. 뭐 이러면 이거는 그 완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진단 기준을 벗어나고 그 다시 재발 퇴행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완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실제로. 가장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암이 5년 재발 없을 시 완치 판정을 갖다 얘기를 해요. 완치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것도 사실 논쟁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왜 5년 동안 암이 없으면 재발이 안 되면 완치라는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6년 뒤에 생기면 어떻고 7년 뒤에 생기면 어떤가? 이게 대략 통계가 제가 이제 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확한 통계는 못 갖고 있는데 대략 95%에서 96~97% 이 정도가 5년 이내에 그 재발이 없으면 그 이후로는 95에서 97% 정도가 평생 재발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3에서 5% 정도가 5년 이후에 대해 암이 생기는 거죠.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년이 지나고 나면 완치라는 얘기를 하냐? 이건 정상인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해당 조직에서는 잘 안 생기고 정상인도 살아가면서 암이란 것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뭐 3에서 5%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일반인하고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즉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라는 개념에서 이걸 5년간 재발 없으면 완치 판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즉 암이 재발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의 완치 판정이에요. 평생 암이 안 걸린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근데 아니 그러면 5년 지난 암에 대해서 완치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3에서 5% 정도는 암이 재발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데 옵티멀 아웃컴이라고 얘기했던 데보라 페인의 개념을 보면 이거는 더 좋은 개념이에요. 정상 범위로 사회생활을 하게 돼요. 이후 평생 재발이나 퇴행이 없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치료해서 정상 범위로 드러나는 애들 지속적으로 관찰했을 때 퇴행 안 해요. 평생 정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암이라는 완치 판정보다도 데보라 페인이 얘기했던 옵티멀 아웃컴이라는 건 훨씬 더 안정적인 개념이에요. 재발되지 않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옵티멀 아웃컴이 암 5년 재발 없이 완치라는 개념보다 훨씬 안정적인 개념이다. 근데 이게 그러면 완치란 개념만 아니고 어떻게 무슨 개념으로 설명할 거냐고. 아 이게 왜 완치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또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는가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일단 캐너의 오류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캐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자폐라는 병증을 갖다 만들고 의학계에 보고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최초로. 11명의 아동들 갖다가 보고 관찰을 통해서 자폐증이라는 이제 그 범주로 캐너 증후군이라고 했죠. 이렇게 질병을 갖다 분류를 해 놓은 사람이죠. 이 캐너가 만든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오류가 이 사람이 병의 원인을 얘기할 때 냉장고 엄마 원인론, 즉 잘못된 육아 방식이 자폐증을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냉장고 엄마 원인론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현대의학에 와서 오류가 수정이 됐어요. 엄마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문제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캐너의 오류의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또 하나는 이게 그 고착성, 선천적인 고착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질병 자체가 선천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좋겠다. 고착성 질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만들어지면 이게 뇌가 변하지 않은 채 평생적으로 가는 양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정도 뇌신경 질환으로 고착적인. 근데 이 오류의 그 수정이 이루어지죠. 이게 왜냐면 자폐증, 캐너 증후군인 자폐증하고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사이에 실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이 두 개의 질환을 통합해서 DSM-5에서 스펙트럼 양상을 보이는 질환이라는 이제 그 정의를 하죠. 캐너는 스펙트럼적인 양상으로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게 그럼 스펙트럼이라는 의미를 갖다 지금 다시 되새겨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말을 잘하면서 사회성이 좀 부족한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자폐증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변화가 가능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 스펙트럼 빨주노 쪽 파남보 이 무지 같은 안에서 빨강이 주황이 되고 주황이 노랑이 되고 초록이 되고 그래서 보라가 되고 그 심지어 이 경계성에서 연속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사실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개념은 스펙트럼의 끝에 범주 보면 정상인과의 경계도 사실 모호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어디서부터가 질병인지도 모호하다는 이 개념을 포용하고 있는 개념이 이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결론은 이게 자폐는 스펙트럼 양상을 보이며 고정 고착된 질환이 아니라 전반적인 호전과 변화가 가능한 질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캐너가 내 이 자폐증이 고착적인 질환으로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랬던 영향으로부터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죠. 못한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이거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뇌 조직의 그 이 생각 자체가 이런 게 있어요. 자폐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뇌가 선천성 뇌질환이라는 인식이 좀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폐다. 태어날 때부터 자폐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뇌조직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뇌성마비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뇌조직이 이미 깨진 채 백질연합증이라는 그 뇌조직의 손상을 갖다 태어날 때도 갖고 동반돼서 태어나요. 그래서 뇌성마비는 평생 뇌성마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폐증도 어릴 때 나타나다 보니까 뇌성마비하고 큰 차이 없는 그런 그 선천성 뇌신경질환이라고 이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선천성 뇌신경질환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아무리 고쳐봤자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기능의 개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호전이 돼도 뇌 가소성에 의한 치료를 갖다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는 자폐 질환이 선천성 뇌질환이 아니라 신경 퇴행성 면역 질환이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좀 제일 간단하게 되는데 신경계에서 면역 이상으로 뇌조직이 퇴행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뭐냐면 고장난 뇌가 출발점이 아니라 정상적인 뇌가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태어날 땐 뇌가 멀쩡했다라는 가정이에요. 네. 이 신경 퇴행성 면역 질환으로 뇌를 이해하는 거는 태어날 때 멀쩡했던 거예요. 뇌가. 그래서 이게 가소성 때문에 좋아진다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뇌 가소성에 의한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이 좋아지는 게 가소성에서 좋아진다는 이 개념은 뭐가 있냐면 선천적 이상이 있는데 가소성으로 회복된다?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고장난 차를 조금 호전시키는 거예요. 고장났지만 쓸만한 뇌를 만든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가소성 개념으로만 설명하면 완치란 개념이 없는 그냥 약간의 기능 개선, 호전 개념. 이거 잘못 썼네요. 요 정도 개념이 한정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신경퇴행성 면역질환이라는 개념을 갖다 가지고 이해한다면 이거 좀 달라요. 뇌가 고장난 뇌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뇌에서 출발해서 점점 퇴행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퇴행을 멈추고 복구시키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즉 자기가 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 범위로 돌아가는다라는 게 치료 개념이라고. 이 자폐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출발하는 게 되게 명확해요. 명확하라고. 단지 지금 퇴행 중에 빠른 퇴행과 느린 퇴행이 있어서 이 빠른 퇴행이 같은 경우는 도일 이전에 중증 자폐증화되고 지적 장애로 진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천적인 이상이 아닌가 헷갈릴 수 있는 영역인데 이거조차도 빠른 퇴행이라고 봐야 돼요. 두 번째 느린 퇴행은 18개월 이후 천천히 퇴행해서 고기능 아스퍼거 경향으로 남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연속선상이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퇴행의 속도 차이, 퇴행의 강도 차이에 따라서 본질은 비슷한데 그 증세가 중한지 약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신경 퇴행성 면역질환이라고 이해한다면
면역의 회복을 갖다가 원칙으로 치료를 개념을 이해하면요, 퇴행이 정상화되고요, 자폐 스펙트럼이 정상 범위로 다시 재이동하는 거다. 응? 원래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완치 개념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완치 기준은 무엇이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데보라 페인이 얘기한 것보다 저는 조금 더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완치란 개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이 데보라 페인이 말했던 옵티멀 아웃컴이라는 건 사실 기능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다. 정상적인 아동들과 정상적으로 학업하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면서,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정상적인 애를 낳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생활을 갖다 가능해도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아, 좀 뭔가 눈맞춤을 잘 못해. 표정이 없어.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템플 그랜딩 같은 경우, 한번 강연을 보세요. 이 사람 강연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죠. 자기는 대화하는 방식으로 강연을 못한다고. 그냥 대사를 외워서 그냥 끄집어낸다고. 여전히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사람들의 표정을 리딩하면서 현장의 감을 갖고 거기에 맞춰 갖고 즉흥적으로 그 강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응? 여전히 사람들을 리딩을 잘 못해요. 그리고 강연할 때 보면 그 허공을 바라보고 리딩 한다고 이 사람이. 하지만 대학 교수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저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옵티멀 아웃컴 상태 이런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데보라 페인의 정의 들어가 얘기한다면. 그리고 사실 템플 그랜딩 교수 정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을 한다. 이건 누구나 꿈꾸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감각 이상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라고. 기능만 회복된 거죠. 제가 원하는 거는 감각 처리 상태도 정상화되는 거예요. 즉, 데보라 페인이 얘기했던 그 기능적인 범위를 갖다가 플러스 원 찍힌 거. 첫 번째,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각 처리가 외견상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리딩하는 거,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이게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겉보기에 어색함이 전혀 없는 상태. 겉보기에 일반적인 아동과 전혀 차이가 없는 상태.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표정을 만들고, 자연스러운 행동과 동작을 하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자연스러운 상태로 보이는 상태가 되면, 이게 감각상 되게 안정적인 회복이 된 거예요. 고기능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기능 자체를 회복을 해도, 데보라 페인이 얘기하듯이 옵티멀 아웃컴 상태가 돼도 외견상 이상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첫 번째 감각 처리가 외견상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되고, 두 번째 사회적 기능 수행 범위가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된 거죠. 정상적인 학교 생활, 정상적인 직장 생활. 세 번째 그 이후로 재발과 퇴행이 없어요. 사실 1, 2번이 되고 나면 이후에 퇴행 없어요. 퇴행 없어요. 더 좋아지는 게이냐 아니면 거기서 멈춘 상태냐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더 퇴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근거 없으면 오타네, 아직 지우자 아닌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완치 기준이에요. 이런 완치 기준 상태에 이를 수 있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퇴행을 하는 초기에 뇌조직의 손상이 많지 않을 때 하면 아이들이 후다닥 정상 범위를 회복하는 경우가 좀 많이 봤고요. 시간이 오랜 경과가 됐다 그래도 느린 퇴행을 보였던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도 정상 범위로 회복된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범위로 돼서 자폐라고 볼수 있는 흔적들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퇴행을 안 하고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정상으로 회복되고 치료가 된 거지, 완치가 된 거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수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수결이. 다수결을 하면 뭐 하겠어요. 의학은 임상과학이에요, 임상과학. 다수결에 복종한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완치가 안 돼. 그러니까 평생 다 그냥 자폐로 살아. 의사도 자폐 고칠 생각하지 마. 이게 의사 임무가 아니에요. 즉, 다수결에 복종하는 게 의학이 아니고, 그걸 하는 게 의사가 아니라고. 환자의 호전을 만드는 방법이 반복 재현 가능한 치료법으로 된다면 이건 실용과학이야. 그걸 찾는 방법을
그 방법을 찾는 게 의학이라고. 그러니까 실용과학이야. 고칠 수가 있는, 그러면 속되게 말하면 아동을 고쳐서, 고칠 수만 있다면 장땡인 거예요. 다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현이 된다면 그건 실용과학이 되는 거거든. 지금 현대의학은 못 고친다고 해서 의사들은 고칠 걸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착각이라고. 응? 이게 참 모르고 비난을 하시는 건데. 캐나다의 호포 박사 있어요. 기능의학의 선구자였고, 이분이 그 이 영양제를 이용해서 조현병이나 암을 많이 고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했던 명언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만들어진 기준을 따라하기만 하는 의사가 있고, 기준을 만드는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이제 만들어진 기준을 따라가기만 해서 하는 의사도 되게 훌륭한 의사예요. 성실한 의사분들이고,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의학이 지탱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만으로는 의학이 혁신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기준을 만들어내가는 도전하는 의사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고 제시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의사들이 있죠. 나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의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완치를 얘기하니까 그 아무런 근거 없이 완치를 갖다 얘기하는 치료소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함부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사로서 실제로 완치시킨 무수한 사례가 있어요. 완치를 믿는 의사는 나 하나가 아니다. 미국의 생리학 그리고 기능의학원 의사들 그리고 나라는 글을 써놨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완치를 믿고 이런 노력을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직 주류의학에서 그것이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주류의학에서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거죠. 게임이 끝난 거죠. 이건 서서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새싹과 같아요. 자폐가 완치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갖다 구현해 나가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하면서 찾아가는 의사들, 이런 것이 하나의 세력으로서 키워져 나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쪽 자료 갖다 많이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차이 있는 건 다만 독특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미국의 그런 의사들하고 차이가. 저는 한약하고 기능의학적인 영양요법을 결합시켜서 성과를 내고 있는 뭐 유일한 의사일 거예요. 한약을 이용하는 의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자폐에서. 하지만 기능의학까지 결합을 시키는 사람은 없는, 거의 드문 것 같고요. 두 가지를 결합시킨다 하더라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완치에 가까운 성과를 갖다 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드문 것 같거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믿음이 미신과 무지의 결과였던 사례는 많아요. 예를 들면 아직도 지구가 평면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아직도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창조를 믿는 사람이 그 미국에는 많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거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대중적인 견해였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직도 자폐가 완치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아주 많을 뿐이에요. 아주 많을 뿐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완치라는 개념과 용어를 포기하지 못하고 진심을 다해서 주장을 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로 오늘 강의를 갖다가, 강의가 아니네요. 그냥 제 하소연이네요. 마칠게요.